네, 우리 젠 커피에서 이 댕댕이들하고 커피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개판이죠? 아싸. 우리 미스터탕하고 안 돼. 너 거기 먹으면 너들 다 왔어. 애들이 다 순진해가지고, 야, 까미, 순진해가지고, 그래. 라떼 한 잔에 1,500원 정도. 그 다음에 저거 이거 시원한 음료는 1,000원 정도. 립톤티? 이 까망이가 제일 이게 미치겠다. 애들 보세요. 머리를 흔들고. 가만. 야, 이 색깔이 참 이쁘다. 뭐 먹어, 뭐 먹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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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호숫가에서 또 바로 밑에 놔두었나. 하양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좀만 기다려. 오, 아이고, 좋게라. 너는 눈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구나. 그래, 너는 뭐, 울지 달려. 기다리는 거야? 왔어?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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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좀만 기다려. 자, 제가 코로나 시국에 조금 힐링 좀 하려고 홈스테이 왔습니다. 뚜엔남 호숫가고요. 굉장히 멀죠. 달라스 시내와는 한 11km 정도 떨어졌고요. 여기 바로 홈스테이와 같이 호텔 같이 영업하고 있고요. 이야, 꽃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. 이렇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. 자, 여기는 새소리 호숫가. 여기 바로 밑에 뚜엔남 호숫가. 이 젠 카페 리버사이드 젠카페 레이크사이드는 한 4채 정도, 예, 빌라로 운영되고 있고요. 와, 하늘이. 자. 2만원짜리 방 좀 보시죠.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입니다. 리조트. 창문 또 여기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또 끝내줍니다. 아, 좋다. 겁나게 좋아 보네. 멀리 뚜엔남 호숫가 바로 밑에 뚜엔남 호숫가고요. 여기 바로 밑에는 카페예요. 카페 겸 홈스테이. 한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.
자, 오늘 손님은 역시나 저 혼자뿐이죠. 코로나 시국에 통제를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자, 방. 여기 방은 좀 조그마한 편이에요. 내려가는 길이고요. 제 방에서 시험시험 오늘 한 며칠 이곳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라떼는 약 우리 돈으로 한 1,500원 정도 라떼를 팔고 있고요. 아, 꽃과 우리 댕댕이들 안녕. 자, 그리고 이렇게 카페죠. 너무 조용하네요. 좀 전에서 차 한잔 했습니다. 커피 한잔 했고요. 라떼. 오, 보시죠. 뚜엔나무스. 뚜엔나무스가. 까멍이. 구텐탁. 구텐탁. 여기 사장님이세요. 독일 분. 아. 그리고 우리 카페. 젠 카페 안에. 오, 우리 거! 우리 왔어! 아이고, 안녕! 이거 이뻐라. 안에 카페 있고요. 자, 가자. 내려가 보자.